오늘은 맛있는 육수만 있으면 끝나는 간편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도토리묵 만들어 볼게요. 시판 쓰시면 편하고 만들면 더 맛있어요. 100% 국산 도토리 가루예요. 만들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케이스에 적힌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다 됐어요. 그릇을 물에 한번 적셔서 부어주시면 나중에 묵이 잘 떨어진답니다. 기름기가 있음 묵이 안 만들어지니까 기름기만 조심해 주세요. 잘 되네요. 급할 때는 냉장고에서 식혀주세요. 보시나요? 탱글탱글. 아니, 찢어지면 안 돼. 아, 진짜 집에서 만든 묵은 달라요. 보이시죠? 사이즈가 고소하지만 너무 얇지 않은 게 맛있더라고요. 시원한 묵사발은 여름 별미예요. 김치는 썰어주세요. 이때 김치는 잘 익은 김치여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저는 얇은 게 좋아서 아주 얇게 할게요. 자, 오이 넣어주시고요. 저는 깻잎을 넣는 걸 좋아해요. 네, 깻잎 안 넣으시면 깨는 듬뿍 넣어야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수인데요. 육수 내기 엄청 귀찮죠? 그래서 만능 육수 만들었습니다. 많이 농축해서 자리 차지하지 않아요. 간이 조금은 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저는 어간장 넣을게요. 맛을 보시고 넣으세요. 김치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짭조름 해야 돼요. 야채랑 묵이 간이 안 됐으니까요. 이제 부어주시면 됩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죠? 깨 볶은 향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네요. 아까 식당 맛 내고 싶으시면 식당이 조금 달잖아요. 그럴 때는 꿀을 조금 넣으셔도 맛있어요. 단 거 안 좋아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살짝 단 거 들어가도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멈출 수가 없는 맛. 참기름을 발라주셔야 나중에 깨끗하게 떨어져요. 계란 4개. 그리고 어간장, 마요네즈 한 스푼 넣어주시면 훨씬 잘 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육수를 먼저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차야지만 풋풋한 계란찜이 돼요. 그리고 묽지 않게 밑바닥을 잘 긁어주세요. 다 익었을 때 불을 닫아주시고
이렇게 물이 나오면 되고 있다는 증거고, 더 이상 물이 안 나오면 꺼주세요. 볼게요. 우와! 다시 됐죠? 맛있는 육수가 들어가니 계란찜이 더 맛있어요. 돌아서면 배고프는 막내이 위해서 떡볶이랑 오뎅탕 해볼게요. 육수가 있으니까 뭐 오뎅탕 금방이에요. 완전 농축이라서. 진하죠? 물 500ml 부어주세요. 밀키트 너무 편해요. 물에 헹군떡과 어묵을 넣어주세요. 애들이 사각 오뎅을 좋아해서 이것만 먹어요. 저는 어묵을 정말 좋아해서 점심으로 어묵탕 먹을 때 많아요. 매번 육수가 번거로웠는데 맛있는 만능 육수가 있으니 눈 깜짝할 사이 뚝딱이네요. 어묵탕에 고추 하나 넣어주면 칼칼하니 맛있더라고요. 파는 쫑쫑 썰어주세요. 어묵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 불순물을 제거해주세요. 기름에 튀긴 거니까요. 다 익었어요. 여기다 이제 파만 넣어주면 끝이죠. 떡볶이랑 어묵탕은 뗄 수 없는 조합이에요. 다니엘! 떡볶이! 간식 타임! 자, 시원한 냉침 잔치국수 해볼게요.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호박을 얇게 채쳐주세요. 방학이라 하랑이 친구가 놀러왔어요. 영양 밸런스를 위해 계란 지단 넉넉히 넣어요. 하랑이가 계란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친구가 오니까 자기 옷장부터 보여주는 하랑이. 자기 아끼는 옷도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요. 어린 시절 저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탄소광팬 너무 잘 쓰는데 가끔 어렵다는 분들 계셔서 참 속상해요. 언제 사용법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에고, 안 예쁘게 됐네요. 그래도 썰어 먹는 거니까. 계란 부침 팬에 호박 살짝 볶아주세요. 이 덤낭 그릇도 많이 무르시는데 마감 처리가 마음에 안 들어 소개 못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좋은 거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지단은 호박과 비슷한 굵기로 채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같은 팬에 김치 볶아주세요. 발가락에도 밥하는 사이에 제 화장대에 폭격 당했네요. 난 내가 할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놀았는데. 내가 혼자. 만능 육수를 냉침해 주세요. 국수 위에 고명 올리면 끝이에요. 김을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얼음 동동 띄어서 차가운 육수 부어주면 끝! 얘들아, 밥 먹어! 우리 하랑이 김 좋아해서 김 많이 줄게. 응.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어? 응, 맛있어. 응, 그래. 오늘 잘 만져요. 어? 한 번만 주는 거야? 아니, 아니로 아이크림 하나만 주고 나로 아이크림 하나만 주고. 어, 모두 하나만 먹는 거야? 맛있다.
맛있어? 아니 뭐 좋아해? 아니 굿즈만 좋아해? 자 아이스크림 왔어요. 맛있다. 먹으세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멸치는 비린내가 안 나게 덮어주세요. 홍새우도 덮어주세요. 파, 마늘, 굴, 멸치, 새우. 약한 불에서 끓여 국물을 잘 우러나게 해주세요. 사실 육수 끓이는 것도 번거롭지만 저는 보관이 더 번거롭더라고요. 이걸 다 어디에다 넣는데요? 여름에는 냉동 안 하면 금방 상하기도 하고요. 열팩이 요만큼이에요. 한 솔씩 이렇게 농축되니 너무 좋죠? 얇아서 냉동실 사이사이 넣어놓고 쓰니 세상 편하네요. 저희 집은 서울 불고기 전골 자주 해먹어요. 네. 맛있겠지? 아, 메밀 끓여야 되겠다. 내 신발 여기야? 바닷가 가기로 했더니 파랑이가 아, 아쿠아 했어? 슈즈를 신고 다녀요. 영국에서 했어? 소리가 예쁘지? 파랑이도 줄까? 맛있겠다. 커피 줄게. 맛있지? 나는 안 맛있다. 아, 너 이러기냐 저러기냐. 국물 먹어봐. 국물이 예술인데? 메밀이 진짜 100% 메밀이라고 맛있지. 맛있지? 맛있네.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무비타임 해요. 영화 볼 땐 팝콘이 있어야죠. 사랑이가 팝콘 좋아하는데 식판은 믿을 수가 없어서 삼촌이 홈메이드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팍팍 터져. 아까 저 왜 아직도 안 익고 있어요? 우와 우와. 소금도 살짝만 쳤어요. 이렇게 행복한 주말이 시작되네요. 떨어진 거 먹을게. 아! 잠깐. 이제 내 거. 안 돼, 안 맞지 마. 나 먹었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